자, 부활한 백투더퓨처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특성인데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요. 파워풀한 그 지르는 모습은 힘을 많이 가지고 계신 선배님. 이제 고생 많이 하신 그런 뭔가 싹 와요. 네. 성우면 저기 아니야? 장광 씨. 장광. 네. 과거 녹색지대의 권선국 씨가 네. 딱 그런 창법이거든요. 권선국 씨.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야? 누구예요? 안경 쓰나요? 안경 쓰는 거야? 안경?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38년차 트로트 가수 조항주 씨입니다. 조항주 씨입니다. 조항주 씨입니다.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항주 형. 아, 조항주 형이야. 트로트 가수 조항주 씨가 백스 더 퓨처였습니다. 사랑해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니 나에게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좀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조항주입니다. 네. 트로트의 전설이자 주부들의 대통령이라서 주통령이라고도 불리시는 진권 씨 누군 줄 아셨어요? 우리 저 조항조 씨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 네, 저 네, 네. 유현상 씨하고 친구세요. 아, 친구세요. 네, 그래서 옛날에 원래 이제 밴드 음악을 하셨던 이제 네. 뒤늦게 트로트로 전향하셔가지고 너무나 네네네. 이제 옐로우 보이스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예. 우리 저 가면 벗기 전에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예. 근데 형님, 내 형님 나이를 아는데 뭐 이렇게 발표하고 계세요? 아니 그것도 작전이지. 예. 작전이죠. 예, 그럼요. 예예. 아, 그쪽은 그쪽이고 우쪽은 이쪽이니까. 그럼요. 편견을 예. 버리게 하기 근데 위해서. 근데 운동을 진짜 많이 하셨나 그러니까. 봐요. 네.